자, 여러분, 이제 첫 시간 보험 계약법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통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처음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렇죠? 개념과 용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거의 용어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거기에 이제 세부 내용들을 뒤에서 반복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보험의 기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제적 손실을, 그죠? 경제적 손실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상부 상조하는, 그죠? 구제제도로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보험을 보면, 보험에서 중요한 거는 다수의 사람이, 그죠? 다수가 공동의 위험에 어떻게 해요? 대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 당연히 돈, 자금을 출자하면서 그 위험의 손실을 보장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위험이 있어야겠죠. 위험. 그래서 과거에는 가부장 제도일 때는 남성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귀족 같은 경우 남성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 영주권 자체를 다 뺏기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같은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한다? 사망에 이른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자라는 어떤 단순한 개념. 그것도 마찬가지고 상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을 하는데 피해가 발생해갖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크게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공동의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표를 뽑아갖고 출자,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보험의 사고를 책임져야 줄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걸 우리는 보험자, 그래서 보험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공통의 위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음을, 어떤 사람은 뭐 상해를, 어떤 사람은 실손을, 이게 손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의 위험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이면 사망, 그러면 사망을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그죠? 부상이면 부상, 부상을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임, 이런 사람들이 공동의 위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을 형성하게 되죠. 그때 개개인의 사람을 우리는 보험의 뭐라 부른다? 보험 계약자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인데 이 다수가 이 보험자와, 그죠? 이 보험자와 계약을 통해서 보험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보험자는 이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과 1대1로, 그쵸? 1대1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때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보험 조건들이 다 각기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래서 보험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험? 공동 위험, 그죠? 공통적인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뭘 미리 만들어요? 어떤 거를 담보할지에 대한 약관, 그쵸? 보험 약관을 미리 만들어 두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작성된 약관, 보험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계약자들은 판단해서 어떻게 하죠? 보험 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계약자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청약. 아,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해서 보험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한다는 거죠.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면 보험자는 그에 해당해서 뭐 해야 돼요? 승낙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청약이 있었고 승낙이 있었으면 요 승낙과 청약 사이에 기간적 텀이 있죠. 요 텀 사이에, 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계약자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승낙 전에 보험을 인정하는 형태의 제도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 부분도 우리가 뒤에서 다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이런 이제 위험들을 가지고 보험이라는 게 형성이 됐을 때 이 이제 보험에 관련된 용어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다수가 공동의 위험을 어떻다 돈을 통해서, 그죠? 돈을 통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형성된 하나의 사회 제도를 우리는 보험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얘기하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그쵸? 직접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험계약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 피보험자는, 그쵸? 보험에 붙여진 자죠. 보험에 붙여진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조건, 그쵸? 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받는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수령권자가 되고요. 임보험 같은 경우는 수령권자는 별도로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내용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 수령권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임보험에서는 수령권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보험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된다고 했으면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돈으로, 그렇죠? 돈으로 계산이 돼야겠죠? 금액으로. 그래야지만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그 손해에 대한 재하의 가치를 우리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피보험 이익. 그래서 보험 사고 발생에 의해서 손해가 입을 우려가 있는 이익을 우리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의 수령권자, 수익자죠. 보험 수익자는 임보험 계약에서 있는 특이한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하는 내용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보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는 손해평가사 같은 경우는 이 보험자가 NH손보죠. NH손보고 손보가 다시, 그쵸? 보험을 가입해요. 재보험을 가입을 해요. 재보험. 그거 어디서 한다? 국가에서 처리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정책성 보험의 성질을 띄고 있는 이유가 재보험회사가 국가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거대재해를 책임지는 거죠. 자연재해인 거대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하나의 회사가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삼성, 뭐 하나, 여러 보험회사들이 같이 했었지만 초창기에는. 근데 손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아, 그러면 손보에서 해라. 왜냐하면 지역마다 단위 농협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단위 농협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형태,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NH손보를 선택을 했고, 그럼 NH손보의 이 손해보는 부분을 국가에서 어떻다? 재보험을 통해서, 그죠?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를 통해서 손실나는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성 보험 형태를 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나오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보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할 때 당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당사자는 누구다? 계약자와 보험자 둘을 묶어서 우리는 당사자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약관. 약관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뭐예요? 보험자가 다수의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다 만나갖고 일일이 조건을 다 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위험이라는 공동사항에 대해서 어때요?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자가 아, 난 이건 특별히 필요한데, 이건 나한테는 이건 필요한데 하는 형태는 어때요? 특별 약관, 특약에 의해서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건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자가 동종 또는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을, 그 다음에 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은 정형화된 계약 조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관을 보고, 아, 이런 보장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의무가 있구나.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청약이 들어갈 것이고, 그 후 보험자는 뭘 해줘요? 보험자는 승낙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승낙을 하려면 이제 승낙의 증표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보험 증권이다. 그래서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회사, 그래서 보험자죠.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우리는 보험 증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보험 증권상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겠죠. 그때 보험에서 보험기관, 그쵸? 사고를 보상해주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기관을 우리는 보험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관을 우리는 보험기관이다라고 한다. 책임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장개시일. 자, 보장개시일은 내가 언제부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지, 쉽게 말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우리는 보장개시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장개시는 청약을 하고, 아, 나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요 하고 최초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면 그때 책임이 개시가 된다. 지급 의무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어차피 이제 뒤에서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 보험금. 자, 보험금은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에 해당하는 뭐죠? 돈. 그렇죠? 돈 보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보험 계약이 만료되거나, 인보험에서는 이제 보험이 만료돼도 하나의 사고로 봐서 보험금을 주는 만기금이 있고요. 만기금. 그래서 만료되거나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 그렇죠? 이벤트죠.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라고 했고, 인보험에서는 수익권자, 그렇죠? 수익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인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의 그냥 읽듯이 지나가듯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보험 가입 금액.